안녕하세요. 달갱 코크림입니다. 오늘은 서초동 무지개 다육에서 예쁜 화분에 심겨져 있는 샤프테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육이를 다 소개를 못해드려서 그거랑 남은 다육이들이랑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무지개 다육은 일요일 날은 휴무고요.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는데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 샤포테가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 묵은둥이에요. 달달 달궈진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여러 예쁜 화분에 심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저 다육이 먼저 다육이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베이비 핑거는 가격이 13,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많이 있죠?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엎질렀네요. 누가 이렇게 엎질렀나 봐요. 얘는 빼요. 빼고 얘는 13,000원인데 이렇게 두수가 풍성한 아이예요. 예쁘죠? 이렇게 베이비 핑거 이렇게 세 포트 풍성한 아이들 가격 13,000원이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매직잼인데요. 매직잼도 6,000원 해요. 이게 많이 굳혀진 아이죠. 목대 보면은 이 정도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많이 굳혀진 아이인데 가격은 6,000원 해요. 이렇게 조금 더 파란색이 물이 빠져 있죠. 얘네들은 가을이 돼야 물이 들죠. 이 정도 목대 다 이렇게 목대가 목질화 되어져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두수도 아주 풍성해요. 가격 6,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보면 백봉도 있어요. 백봉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거든요. 가격 8,000원이래요.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가 가격 8,000원이에요. 많이 굳혀지고 다져진 아이예요. 노제트 보면은요. 이 정도 되어져 있는 아이 가격 8,000원이랍니다. 이게 세 포트가 있는데 조금씩은 다 다르죠. 입장수도 다르고 입장 크기도 이렇게 넓죽하고 더 다르네요. 예, 이 아이가 제일 물 많이 들었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가격 8,000원 하네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이렇게 얘 백봉 같은 경우에는 군생으로 많이 잘안 되니까 자연군생이 잘안 나와서 꼭 얘네들은 거의 적심군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군생은 또 몸값이 조금 많이 가죠. 너무 예뻐요. 수련도 정말 예쁜 아이잖아요. 수련이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수련도 이두도 있고요. 외두로 있으면 노제트가 크죠.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다빡 똑같이 8,000원이라고 합니다. 수련 이런 아이들 가격 8,000원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또 오렌지 먼로가 이렇게 이두가 있거든요. 오렌지 먼로가 이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8,000원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이 정도.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서로 이렇게 다 등을 맞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나탐도 있어요. 나탐은 가격이 10,000원 적혀 있고요. 나탐이 물이 빠져서 지금은 나탐의 그 색감은 없기는 해요. 팅거벨이라는 아이인데요. 팅거벨 가격 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팅거벨은 가격 5,000원인데요. 팅거벨도 이렇게 노제트가 참 예쁜 아이예요. 끝라인 쪽으로 끝라인이 아니라 뒤쪽 입장 뒤쪽으로 이렇게 물이 더 많이 들어 있네요. 이렇게 세 포트가 있어요. 가격은 5,000원인데 예쁘죠?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서브 기리다. 서브 기리다는 가격이 12,000원 하네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참 예쁘죠, 노제트. 서브 기리다, 노제트 이렇게 예쁜데 얘네들은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네요. 그렇게 해도 생장점에서 잘라주면은 이런 아이들도 생장점에서 잘라주면 옆으로 자구가 나오나요? 제가 이거는 안 키워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생장점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꽃대가 올라오면 얘네 아이들은 잘라줘야 되겠지요. 퀴빅 프로스트도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 이렇게 잘 잡혀져 있네요. 수영이 이쪽 뒤쪽으로만 빼고는 앞쪽으로 이렇게 뚜루니 이렇게 수영이 잡혀져 있어요. 예쁘게 잡혀져 있죠.
이런 아이 가격이 10,000원 하네요. 얘 아이는 한 포트밖에는 없고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수영이 잡혀져 있고 물도 이렇게 들어져 있답니다. 샤포테가 작년까지만 해도 몸값이 꽤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많이 재배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인데요. 얘네들이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아주 짱짱하거든요. 그냥 지금 막 키워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 이렇게 굳혀져서 작은 아이들이거든요. 샤포테도 종류가 조금 다른 종류도 있고 이런 듯한 것 같아요. 요즘 또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하나 볼게요. 이 아이는 이렇게 예쁜 화분에, 이런 화분은 다 아시죠? 이런 화분이 몸값이 조금 하는 아이랍니다. 이게 화분이 조금 가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석이 다 박혀져 있어요. 이런 거 세상에 붙이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잔잔한 아이들. 얘는 보면은 샤프트에 우드로 되어져 있어요. 분포함해서 가격이 60,000원이랍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드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수영 너무 예쁘게 잘 잡혀져 있죠. 그리고 얘는 샤프트의 육두거든요. 육두도 얘 아이는 60,000원 하네요. 이렇게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얘는 이렇게 조그만 아이까지 육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아이는 가격이 60,000원. 육두 60,000원. 화분은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아유 세상에, 이거 보세요. 너무 디테일하게 여기까지 또 붙여놨네요.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이런 화분은 조금 디테일해 있고 예쁘고 가격 있고요. 얘는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사두는 가격이 50,000원 하네요. 이게 화분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조금 작아요. 한번 사이즈 재줘 볼까요?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랍니다. 사두이지만은 조금 작아요. 노제트는 한 총 길이가 5.5. 이게 어느 쪽에서 재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보이실까요? 5.5 정도 된답니다. 뭐 이렇게 재면은 또 아니겠죠. 이렇게 재면은 한 4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이 정도, 이거하고 얘네들하고 크기가 비교가 되시죠. 얘는 육두 7cm가 넘고요. 얘 오두도 7cm가 넘어요. 그리고 얘는 샤프트에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30,000원이에요 얘는 노제트가 조금 큰 아이네요. 이렇게 보면 뒤쪽으로 한두가 있어요.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고요. 얘는 가격이 30,000원.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이런 화분에 물마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울퉁불퉁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복주머니 식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간 아이들이에요. 이런 화분에, 초록색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들은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는 가격이 30,000원인데요. 한 8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는 3두인데 25,000원. 이 아이하고 가격 차이는 나죠. 화분에서 차이가 날 듯 합니다.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얘는 옆으로 이렇게 3두가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되어져 있는 한 3두예요.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는 가격이 25,000원, 분포함해서 2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핑크 프로티 금이에요. 이게 금이거든요. 이 아이가 화분이 또, 아 세상에, 이렇게 작은 꽃을 어떻게 그 색칠을 했을까요? 작은 매화꽃에 있는 화분이 화분값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얘는 금은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화분이 50,000원, 그래서 60,000원.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여기 직인이 찍혀져 있거든요. 뭐라고 있나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직인은. 저도 잘 못 읽겠어요. 이렇게 직인이 찍혀져 있는 수제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 핑크 프리티 금 가격 60,000원 하고요. 이런 화분도 다 아시죠? 이렇게 예쁜 화분.
너무 귀여운 화분인데 이렇게 작은 화분이에요. 가격이 3만 원. 예, 3두로 되어져 있네요. 3두. 이렇게 작은 아이까지 3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아이, 이런 화분에 너무 귀여워요. 이 화분도 가격이 조금 있는 아이예요. 작지만은 화분이 가격이 있거든요. 가격이 있는 화분이에요. 아무래도 조금은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작지만은 그러니까 화분 가격이 있는 아이예요. 삼두. 33,000원으로 되어져 있네요. 삼두. 33,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샤프테 4만 원. 이두로, 좀큰 이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좀큰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화분은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옆에 거하고 크기가 비교가 되시죠? 이렇게 보면 크기가 비교가 돼요. 높이는 이 정도 나오고요. 이 정도 나오고, 이 정도 크기가 있어요. 꽤 크죠?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한 9cm 이상이 나오고요. 이 아이도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좀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3만 원 하네요. 이런 화분이 화분값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이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정말 작은 아이예요. 얘는 화분 길이가 한 7cm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그러면 4cm, 4.5cm, 5cm 정도 나와요. 이두 합해가지고요. 너무 귀엽죠? 이 샤프테는 38,000원이요. 화분 포함해서. 너무 귀엽네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크게 키워서 이쁘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깜찍하게 키워서 너무 귀엽게 예쁘게 키워야 되겠죠? 얘를 뭐 얼굴을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게 예쁘게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이런 화분에 있어요. 이런 화분들이 몸값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가격 38,000원 해요.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 화분 포함해서요. 이 아이는 이런 화분에 또 샤프테가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다 보고 약간은 고급스럽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화분들하고 잘 어울리네요. 또 다른 화분에 심어놔도 또 어울릴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잘 어울려요. 이런 꽃무늬가 있는 이런 화분에 사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얘가 아이는 6만 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6만 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 샤프테에는 분갈이를 아직 안 해놓은 아이네요.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이렇게 샤프테 가격만 해서 2만 원. 이렇게 2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파랑새가 샤프테에 하나 껴져 있네요. 가격 5천 원. 이런 아이들 가격 5천 원이랍니다. 파랑새. 예, 파랑새가 이렇게 끝 라인 쪽으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외부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정말 또 빨간새가 핑크새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샤프테들을 이렇게 예쁜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 놓으셨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고 다 너무 깜찍하니 너무 예쁘답니다. 샤프테 이렇게 세팅된 아이들 소개를 해 드렸고요. 원종 방울복랑금도 이 정도 자구가 옆에 이렇게 나올 정도 되거든요. 이런 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 정도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은 다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조금씩은 다 가지가 줄기가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자구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자구들이 줄기가 새로운 줄기가 있으면서 자구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도 그렇고요.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튼튼한 아이들 가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또 방울복랑 원종 방울복랑 옆에 있는 아이 한번 볼게요. 예, 클라우스인데요. 클라우스 이 정도 한 몸이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클라우스도 몸값이 하는 아이예요. 가격이 5만 원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얘는 많이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가 봐요. 몸값이 조금 있더라고요. 귀해서 그런 듯 합니다. 많이 유통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아이는 사둔데 가격이 6만원 하네요. 이게 조금 더 무거진 아이인가 봐요. 저도 대성 날개에서 하나 키우고 있는데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요즘 핑클루비도 작은 아이들도 물론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 주스가 있는 아이들 가격이 12,000원 하네요. 이 정도 되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핑클루비 가격이 12,000원 하고요. 지금은 물이 빠졌지만 가을 되면 또 예쁘게 물이 들겠죠. 요즘 할로윈 철화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짧게 키워진 아이인데요. 너무 사이즈 좋네요. 저 이렇게 사이즈 조금 작은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목대 되어져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여름에는 활동을 멈추고 잠을 자는데요. 가격은 15,000원이랍니다. 너무 귀엽죠. 할로윈 생얼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쁜데 이거 철화예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 정도 돼요. 이렇게 생얼도 있고 이렇게 철화가 잘 엮여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15,000원 하네요. 우리가 트럼펫 핑키는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트럼펫 핑키는 꽃을 또 처음 보네요. 이런 꽃이 피는데요. 트럼펫 꽃은 다육이 꽃에 비하면 조금은 특이한 듯 합니다. 이런 꽃이 피네요. 이렇구나. 이렇게 잔잔한 아이들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요. 꽃은 이렇답니다. 꽃대가 이렇게 다 올라와 있네요. 트럼펫 핑키 많이 소개를 했는데 꽃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트럼펫 핑키가 꽤 큰 아이들이거든요. 이 정도 크기가 이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 가격이 2만원 하네요. 이렇게 해서 서초동 무지개 다육에서 샤포테 여러 가지를 예쁜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다육이들도 같이 착한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